기도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내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목 따라합니다.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 제목만은 잊어버리지 않고 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행하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위기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기회고 찬스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시작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사에 위기는 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위기가 찾아올 때 죽음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 위기를 저와 여러분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시작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나라나 물론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지름 같은 어둠 같은 이런 어둠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앞뒤가 사방이 다 깍깍 막혀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위대하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는 자마다 살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는 산은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약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더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화시킨다는 거, 더 강한 사람으로 더 강한 자로 강하게 하나님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약점은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 이 약점이 하나님은 강점으로 더 강하게 저와 여러분을 크게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한 자, 부족한 자, 나약한 자, 소외 그죠? 버려진 자, 소외당한 자, 정말 이 숨은 곳에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공시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큰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업적을 남긴 목사님은 가운데도 큰 병을 죽을 병을 이기고 성공적으로 사역한 하나님이 이 교계에 기독교에 이 나라에 모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크게 사용하신 목사님이 많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들은 약점을 통해서 나약하고 부족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크게 이룬 목사님이고 사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경기 목사님이시나 김찬희 목사님, 주름기 목사님 그런 분들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죽을 병에서 하나의 능력으로 고침받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한 목사님들 복음에서 정말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위기다. 그 위기가 여호와 여러분은 기회가 되기를 찬스다. 성공의 기회다. 축복받는 기회로 그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꽉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따라합니다. 위기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힘을 냅시다. 도전합시다. 다시 한번 재기합시다. 일어섭시다. 아이 우리끼리 하니까 좋네. 그저 가족 같아서 그저 가족 같아서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성공한 사람들 위기를 위기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기회로 만드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에바라 기도와 최수도 목사님 아멘.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합니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아멘. 아멘. 우리는 뭘 자랑해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다. 내 약한 것.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세워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물질이 없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아멘.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넉넉하게 후하게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위기로 인해서 좌절하며 괴로워하십니까? 우리는 인내합시다. 복합시다. 이깁시다. 뛰어 넘읍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고독에 외롭다, 고독하다, 고독은 고난을 고독은 고난을 극복한 사람, 유혹의 고난을 극복한 사람, 수치의 고난을 극복한 사람, 죽음의 고난을 극복한 사람, 질병의 고난을 극복한 사람, 이 모든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더욱더 강해지시기를,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강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죄라면서 하나님이라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좌절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둔다는 것, 때가 이르매 때가 참에 거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급하지만, 우리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더 가장 좋은 때,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귀한 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보다 더 급하실 거예요. 나보다 더 급하실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 거역한,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거역한 이 모든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깁시다. 아멘. 우리는 이기적이고 더럽고 흉악하고 습관처럼 죄를 물마시듯 형편한 인생을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깁시다. 반항하고 배반한 자들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이깁시다. 고난과 고통을 심어준 죄인들을 품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깁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십자가 지신 것만큼 힘들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님 십자가 지신 만큼 고통스럽나요? 아무리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도 예수님 십자가 지신 만큼 우리가 괴로운가요?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수치와 고난과 고통,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이기시며 더욱더 승리하는, 이 주님을 생각하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매 맞을 때 힘을 내야 합니다. 핍박당할 때도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조롱당할 때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해방받을 때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힘을 내기 바랍니다. 굶주릴 때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 하나님께 대신 앞장서서 막아주신다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질도 아시고,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사정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시름, 작은 고통, 작은 괴로움, 작은 고독,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은 출애굽기 13장 14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아멘.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개입하시고 하나님 감찰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다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시편 22편 1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주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힘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 기회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03편 14절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먼지다 먼지 먼지 우리가 먼지다 먼지가 무슨 힘 있어요 무슨 능력 있어요 먼지가 뭐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요 응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위 위기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은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더 큰 은혜고 더 큰 축복이라는 거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위기는 이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불순종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나를 검증할 수 있는 나를 하나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큰 은혜고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형통하고 하나님과 불통하면 원통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불통이요 불통. 결국은 망하는 길이고 통곡할 일이 생긴다는 거. 하나님과 불통하면 하나님과 통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형통한 축복의 삶을 위기가 회개와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위기는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라는 신호, 기회, 사인이라는 거 아멘.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이 위기가 왜 왔을까? 이 위기를 좀 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지금 위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 마음이 불안감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위기를 이 나라나 이 국가나 민족이나 저와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축복의 기회로 역전되는 반전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것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말 것 낙심할 때 얼른 주를 바라볼 것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명령받을 때 즉각
할 거. 마귀가 매일 뭘 제일 좋아하죠? 나중에요. 다음에요? 차차. 나중에 하죠? 마귀가 이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핍박 받을 때 얼른 우리는 뭐요? 축복할 거. 핍박하는 자 원수를 얼른 축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도 전하는 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마음이 무척 약하시다는 거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이 빨리 닦인다는 거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감사하고 복음 전하는 자는 마귀도 사용하지 않는대요. 마귀도 감사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는 마귀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마귀가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위기는 우리가 위기는 죄를 자복하고 더욱더 열심히 내라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위기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거, 통곡한 일이 생긴다는 거 철저하게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도서 3장 1절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우리가 던질 때가 있으면 걸을 때가 있고 아는 때가 있으면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깨물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은 결국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 유익이 없다는 거. 솔로몬이 그 모든 건 다 누리는 고백의 결론이라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솔로몬이 고백이 결론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위기를 회개와 축복의 기회로 우리는 사용하시기를 축복의 기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땅의 재물로는 영혼의 구원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땅의 재물로는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땅의 재물로는 하늘나라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땅의 재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못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땅의 재물로는 염려하는 것을 덜어주지 못합니다.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아멘. 지금 재물, 탐욕, 욕심 부리다가 구속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지금을 우리가 이기고 희망의 부활로 가져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희망의 씨앗이 되신 것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예배에 부지런히 모이기에 부지런히 예배에 모이기는 힘쓰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충성스러운 우리의 직분자 충성스러운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헌신하는 성도, 봉사일을 즐겨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형제들도 사랑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드리는 성도,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성도,
이런 성도가 축복의 통로를 받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언신적으로 감당할 때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한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께 마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 땅은 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지시겠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땅은 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위기가 기회다. 하나님의 축복의 찬스가 되려면 첫째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깁시다. 아멘. 세 번째, 위기를 회개와 축복의 기회로 만듭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 다 위기가 기회, 축복의 기회로, 성공의 기회로 다 우리가 사용되고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